천방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떠오르는 첫해를 보면서 이런저런 소원들 많이 비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주식하는 사람한테 이루고 싶은 소원 중에 하나는 바로 계좌의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겠죠. 지난해 힘들었던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가 올해는 토끼처럼 껑충 뛰어오르시기를, 수익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불개미 주식학원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올해 첫 수업은 바로 호동쌤이 시작해 주실 예정인데요. 올해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아가셔야 할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어떤 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교육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호동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휴 잘 쉬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힘차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 왕초보 주식반을 또 수강하시는 학생분들, 벌써 이제 2023년인데요. 뭐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 토끼의 해가 이솝우화가 하나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예, 토끼하고 거북이가 이제 대결을 해서, 네, 또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이런, 그쵸?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제 이 토끼의 해를 그런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2020년에 수익이 막 잘 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자만심과, 아, 내가 그래도 실력이 요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쵸. 네. 근데 이제 2021년과 2022년을 맞이하면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 있으셨을, 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자만하다가, 예, 나무 밑에서 잤던 토끼는, 네, 거북이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한 발 한 발, 예, 정말 쉬지 않고 꾸준하게 갔던 거북이가 이겼는데, 결국 저는 이 토끼의 해가 여러분들 정말 방심하지 마시고, 네네, 정말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기가 정말 저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본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다지셔야지만 2023년을 정말 2022년처럼 후회의 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대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서 2023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가 또 새롭게 시작된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호동쌤이 또 특별한 선물을 들고 왔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아, 특별한 선물이요? 네. 네. 2023년 투자 X파일이라는 이 자료인데, 네네, 글쎄요, 2022년에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하락을 좀 맞이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주식을 하기를 잘못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나 이제 좀 주식이 괜히 했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2022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오랜 시간 동안의 하락이 투자자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기만, 예, 조금 채워 놓으신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2023년에 그래도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장세에서 어떤 섹터에, 어떤 산업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확실한 좀 방향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2023년에도 좀 후회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에
제 생각으로 호동쌤의 생각으로 2023년에 앞으로 좀 나침반이 된다라면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드린다면 그래도 2023년에는 이런 섹터가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내용을 2023년 투자 X파일에 담아놨으니까요. 네네.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동쌤과 함께 그동안 좀 기본기를 다졌다면 투자 방향을 올해는 어디로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2023년 호동쌤이 직접 유망업종으로 꼽은 섹터와 그 안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유망업종 X파일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좀 제대로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연말연초에 딱 한 번만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자료 다운로드 받아보신다면 올해 투자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방 불개미 왕초보 검색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5959 숫자 4개 눌러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올해가 기대가 되는데 지난해가 참 힘들었던 만큼 올해 2023년에는 좀 투자에 본격적으로 다시 뛰어들어도 될 만한 시장일까요, 동쌤? 본격적으로라는 말을 하시니까 사실 본격적으로라는 말을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저는 이제 좀 한마디를 드린다면 글쎄요. 정말 어중이 떠중이들이 놀던 2020년이 아니라 네. 2023년은 저는 선수의 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좀 주식 좀 알고 있어라고 이렇게 자만하시던 분들이 2023년 이런 박스 변동성 장세가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매매를 자주 빈번하게 할수록 계좌가 자꾸 깎아내려가는 경우들을 보시게 될 거고 네. 그만큼 정말 기본기가 탄탄하고 소위 이제 나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실전 차트를 봤을 때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좀 레벨에 있는 선수들만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2023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설프게 맞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역시 투자 X파일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 투자 X파일에 있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여기에 이제 뭐 공격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이동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쪽에 해당 종목이 없다라면 네.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유망업종 X파일에는 총 몇 가지 정도 업종이 포함되어 있나요? 몇 가지 업종이요? 업종 섹터가 네.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어쨌든 2023년은 경기 네. 침체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다들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시장이 안 좋다고 무조건 모든 종목이 죽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 유진 학생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섹터가 좋을 것 같으세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네. 리오프닝? 리오프닝이요? 네. 리오프닝하고 경기 침체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네. 여행도 다니고 네. 카지노도 가고 경기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과연 지갑을 열까요? 그런 쪽에다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오히려 한탕을 하려는 그런 심리가 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알겠지만 리오프닝 네. 관련주들이 장대 음봉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오늘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사실 사람들이 지갑을 열 만한 곳을 좀 생각을 해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경기 침체라고 무조건 경기 방어주를 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지갑을 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계속 생각의 확산을 해야 되고 네. 결국은 2023년은 그런 업종들이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게 여기 들어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습니다. 몇 종목 정도 들어있나요? 몇 종목이요? 네. 그건 자료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이 종목만 봐도 괜찮은 걸까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이 종목 네. 무조건 좋은 종목 이러고 샀다가 네. 올해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종목은
좋은 종목으로 제가 아무리 넣어놓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하려면은 기본기가 탄탄해야겠죠. 아, 맞습니다. 네.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 호동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호동쌤이 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하셨습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왕초보 기초자료 1강부터 10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캔들, 거래량, 이평선 등등 주식하는데 진짜 필요한 자료들만 핵심적으로 뽑아놨습니다. 또 초보 탈출 기출문제 100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은 호동쌤이 직접 출제하신 문제 100선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불개미 왕초보 검색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5959 눌러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호동쌤에게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배워봐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워봐야 할까요, 우리가? 네, 지난주까지는 기출문제를 우리 같이 풀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많이 또 헷갈려들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복습하면서 네. 좀 총정리 개념으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총정리?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처음 화면을 좀 보면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시 차트를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제를 맞추는 거에만 그냥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호동쌤이 도대체 왜 이런 차트를 갖고 왔을까? 도대체 호동쌤이 어떠한 의도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바일까? 네.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차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차트인데요. 자, 이 예시 차트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유진 학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이 차트가 쌍바닥 패턴인 것 같다.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 싶으면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 자,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 싶으면 노란톡에 2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상승 1번, 하락 2번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2번 주가 하락으로 정답을 하겠습니다. 네, 이유는 왜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세요? 늘 보기에 정답이 있어요. 삼중 천정형. 네. 은 주가의 하락 신호라고 배웠지 않았나요, 저희가? 위에 그 이중 바닥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중 바닥이요? 네. 보기 1번은 이중 바닥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네. 아, 저기 네, 네. 둘 다 맞는 건가? 네, 둘 다 맞는 거 아닌가요? 정답이 두 개인가요? 아니 뭐 둘 중에 하나 이제 본인이 자신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하나죠? 네네. 아 그럼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정답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와 정답이 동일하게 먹보네오님은 1번 써주셨는데 그 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2번으로 삼중천정형이다. 주가 하락이다. 라고 정답을 써주셨네요. 네. 그러면 과연 정답이 우리 유진 학생과 시청자분들이 다 맞추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일단은 하락이 맞습니다. 오, 네. 정답은 2번이 맞고요. 자, 이유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약간 이제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기초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되셨는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금 헷갈리게 냈습니다. 자, 이 구간이 일단은 이중바닥형으로 보일 수가 있을 텐데 네. 오늘 유진 학생이 안 걸려 들으셨는데 자, 일단 이중바닥형은 맞기도 맞습니다만 이 이중바닥형이 되려면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중바닥 기억하시나요? 거래량? 네. 맞아요? 아니, 본인이 얘기해놓고는 본인 놀라시면 어떡합니까? 자꾸 찍지 마시고 네. 아니, 배웠잖아요, 우리. 아, 배웠죠. 네. 네. 배웠는데 이걸 배운 걸 토대로 하셔야죠. 아, 살짝 헷갈려가지고. 네. 네. 기초를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바닥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중바닥형의 앞으로 주가가 상승하려면, 결국은 이전 봉보다 마지막 봉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해야 이중바닥형이 됩니다. 맞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고점과 고점들이 일치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오히려 앞전 봉에서 크게 증가를 했고 뒷봉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요럴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전에 거래량이 증가했고 뒤에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면 저항을 맞으면서 빠질 수 있는 보통 패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든지 이런 삼중천전형 같은 경우는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전에 있죠. 이전에 보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대량 거래량입니다. 네. 처음에 우리 왕초보 주식반 시작할 때 유진 학생이 정말 좋아했던 대량 거래량. 마치 세력이 매집한다라고 하는 이 캔들.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좋아하지 않아요. 아, 이제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요 캔들이 바로 이제 대량 거래량이 증가를 했는데 요 캔들이 바로 이제 유성형 캔들이죠. 유성형 캔들은 뭡니까? 하락입니까? 아니면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까? 유성형이요? 네. 하락이요. 그렇죠. 네. 네. 자꾸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좀 그러네요. 아니에요. 하락. 확실히 하락이죠? 네. 맞습니다. 유성형 캔들은 기본적으로는 매도세가 강한 캔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요 이제 캔들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건 신규 매수세가 늘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매도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마침 이 고점과 고점들이 계속 일치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패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뒤에 거래량이 많으면 네. 이중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앞에도 거래량이 터지고 빠졌는데 이거는 거래량 터지면 올라가는 건가요? 요 캔들은 이제 유성형이잖아요. 네. 유성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도세가 강한 거죠. 네. 예, 마침 안 그래도 이제 뒤에 준비를 했는데 네. 다음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노란톡에 올려드린 강의 자료입니다. 네, 네. 네. 혹시 보셨나요? 봤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아, 금요일 날? 네. 금요일이라뇨. 안 보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올려주셨던 PPT 자료에서 봤어요. 전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공부하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네. 안 보셨네요. 안 봤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자, 정말 저는 2023년이 네. 시장이 정말 좋은 장이 아니라 네. 박스 변동성 장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 박스 변동성이라는 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투자자들이 수익 많이 날까요? 아니요.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은 상승해서 먹고 하락해서 빠지고 상승해서 먹고 하락해서 빠지고 이게 원활하게 되겠지만 그 반대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 차트처럼 네. 차트가 상승 추세에서 이걸 더 갈 것 같다 생각하고 매도를 안 했다가 손실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아마 저는 2023년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네. 올라가는 가는 시장인데 네네. 매도 타이밍이 좀 잡기가 어렵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될 구간에서 매도를 정확하게 안 하면 네.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게 아마 2023년에 저는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본 실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2023년에 매매를 하면서 자꾸 내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매도를 안 하니까 손실로 바뀌어. 그리고 나서 내가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더라. 네. 이런 자꾸 경우들을 겪게 되실 거고 결국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시려면 다른 뭐 투자의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름길이라는 게 없고 정말 이런 기본적인 캔들 거래량 이평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보여드렸던 거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캔들 거래량 이평선 딱 기본적인 것만 있는 거라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100% 내 걸로 만들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2023년에 매매 실수를 자꾸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2023년 제대로 수익으로 연결하시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셔서 초보 탈출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진짜 공부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왕초보 기초자료와 기출문제 100선을 여러분들께 새해 첫 거래일부터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오픈 채팅방으로 열어둘 텐데요. 기본기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2023년도의 시장, 여러분들 꼭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불개미 왕초보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5959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검색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QR코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까지만, 오늘 방송까지만 노란톡에 올려드린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들어가 볼까요, 허덕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제 기초 강의 자료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올려드렸는데요.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이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강의를 열심히 보셨는가 네.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유진 학생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은 네. 강하게 매수세와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맞습니다. 강한 매수세와 강한 매도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역만취형 캔들은 매수세를 뜻합니까? 매도세를 뜻합니까? 매도. 매도요? 네. 야, 아주 자신 있게 매도라고 네.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역만취형 캔들입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자, 이 캔들은 매수세를 의미한다라고 싶으면 노란톡에 1번. 매도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되시면 2번, 아니다, 그냥 중립이다라고 생각되시면 3번입니다. 1번이 매수, 2번이 네. 매도, 3번이 중립? 중립이, 중립이 다 대부분 중립으로 네. 쓰셨네요. 많이 당황하셨네요, 네. 유진 학생. 3번으로 계속 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중립.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정답은? 중립이요. 네, 중립이 되죠. 자, 매도가 아니라 중립입니다. 중립이었군요. 자, 왜 그런지 네.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자, 역만취형은 중립입니다. 중립이고요. 자, 유성형은 매도세입니다. 이거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매도세입니다. 네. 자, 이유는요. 자, 여기는 이제 시초가부터 여기는 시초가부터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윗꼬리와 몸통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요. 매수세도 들어온 건데 매도세도 나간 거란 말이죠. 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인 거고. 자,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장중에 올라갔다가 매도세가 많이 떨어지면서 종가가 시초가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강한 매도세가 맞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확실한 매도세인데 요거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시 요 뒤에 캔들부터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매수세고 네. 교수형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것도 역시 중립입니다. 자, 이유는, 자, 여기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역망치형 캔들인데, 요거하고 요거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조금 꼬리가 더 길어요. 그렇죠. 자, 결국은 시초가와 그 다음에 종가의 가격을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초가는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급등했다가 매도 물량을 뱉어내면서 끝났으나 네. 강하게 매도가 끝난 게 아니라 종가가 장중 시세의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요 캔들 같은 경우는 같은 역망치형인데 시초가 대비 장중에 급등했다가 전부 다 반납하면서 종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네, 네. 그럼 당연히 저거는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같은 역망치형이라고 하더라도 캔들과 꼬리의 길이가 똑같으면 중립인데 캔들과 꼬리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꼬리가 훨씬 더 길다면 네. 요거는 이제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 자, 그런데 또 다시 여기에서요. 네. 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캔들을 보게 되면 요렇게 되면 요거요? 네. 매수.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삭바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실은 역망치형하고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초가 대비 장중에 올라갔다가 조금 뱉어내고 끝났기 때문에 네.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꼬리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꼬리가 짧으면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강한 거고 꼬리가 많이 길어버리면 그건 매도세가 매우 강한 거고 네. 하지만 캔들과 꼬리의 길이가 비슷하다면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거지만 매도세도 나간 거니 중립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런 캔들입니다. 윗꼬리가 길어서 역망청이 나왔을 때 대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게 세력이 입장했다. 예, 뭐 개미털기다. 이런 용어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잘못 배우시는데 윗꼬리 캔들 나온 거 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판단했다가 실수하는 거는 결국 이런 캔들. 네. 윗꼬리에서 잘못 사시면 크게 물리는 겁니다. 급등주에서 이런 네. 것 캔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급등주요? 네. 그렇죠. 장중에 올라가는 거 이제 쫓아 사시다가 네. 저렇게 이제 마지막에 윗꼬리가 쭉 다 빠지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려버리는 거죠. 소위. 네. 소위 그다음 날부터 주가가 빠지니까 계좌가 어떻게 되나요? 손실로 빠져버리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무조건 윗꼬리, 역망청 캔들이 좋은 게 아니라 꼬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저런 유사한 캔들이 여러 개가 나와버려서 고점이 일치돼버리면 그건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은 거고 만약에 캔들과 꼬리가 길이가 똑같은 이런 완벽한 역망청이 나오게 되면 결국 그 다음의 추세가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돈쌤. 네. 근데 그 캔들은 장중에는 모양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그럼 매수를 종가에 이게 캔들이 완성됐을 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래서 네. 주식을 오래 하시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이 평균적으로는 오후에 매매들을 많이 합니다. 오후에? 실질적으로. 예. 아. 2시 40분에서 3시 10분 사이. 오. 이유는 2시가 좀 넘어서 2시 30분부터는 일반적으로는 CFD 반대 매도나 뭐 미수 반대 매도가 좀 나오고 나서 결국은 이제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맞아요. 장대양봉에서도 매수를 했는데 네. 이제 끝날 때 보면 윗꼬리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투자자들이 장중의 시세를 보다가 네. 자꾸 마음이 급하니까 네. 오 이거 매수 안 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죠. 네. 이거 매수 안 하면 아유 아까울 것 같은데 네. 내일 또 후회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제 매수를 누르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방금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호동생 연기하실 때 제 네.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성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본능으로, 감성적으로 자꾸 이제 마우스에 손이 올라가게 되고 예,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근데 여러분들 자꾸 양봉 빨간색만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거래량을 얘기를 잘 하셨는데 네. 자 장중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만약에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은 오후장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그래도 장대 양봉으로 버티려고 하는데 네.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가 얇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윗꼬리가 빠져버리면 결국 여러분들의 매매는 또 꼬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캔들 하나하나를 보통 오후장에 네. 좀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자꾸 이제 매매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이런 역망청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성형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망치형이라든지 망치형도 꼬리와 뭐 이제 몸통의 길이 그다음에 교수형도 몸통과 꼬리의 길이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시고 아 지금 흐름이 매수세가 세구나, 매도세가 세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매매를 하는데 실수를 자꾸 줄여나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다음 예시 차트도 하나 보면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는 좀 길이를 길게 갖고 왔습니다. 길이를 길게 갖고 왔는데 자, 이 차트의 추세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자, 2022년 올해 차트입니다. 아. 올해 차트인데, 야, 하락장에서 요 정도면 선방한 거다. 이거는 상승형 추세다. 앞으로 상승할 것 같다 싶으면 노란톡에 1번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아니다.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다. 난 하락할 것 같다 싶으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박스 추세야.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다 싶으면 3번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지금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네.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하락 추세로 떨어지고 있다. 2번. 하락할 것 같다? 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답을 확인하고 유진 학생이 맞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답이 2번이랑 2번이 좀 대부분 많이 보이고요. 3번도 간혹 가다가 보이는 그런 상황. 지금 하락할 거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네. 다시 이 보기를 지우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차트 잘 보시고 여러분들 정답을 바꿀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유진 학생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보시고요. 뭐 거래량은 어떤지 추세는 어떤지 다 보시고 상승할 것 같다. 노란톡 1번. 예. 하락할 것 같다 2번. 그다음에 박스라서 반등할 것 같다 3번. 이거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네? 유진 학생이 지금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매우 쉽게 냈습니다. 어려운 저는 쉽다라고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을 맞추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왜 도대체 호동쌤이 이런 차트를 갖고 왔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할 때 이런 차트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출제 의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네. 좀 바꾸시네요. 3번으로. 3번이요? 네. 3번이 뭐였지? 3번이 박스기 때문에 박스, 기술적 박스. 반등 나올 것 같다. 박스로 좀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박스로. 아니 시청자분들의 그 정답을 컨닝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 효동 쌤이 힌트 주셨잖아요. 네네. 거래량도 봐라. 네. 라고 했는데 저기 두 번에 네. 그 뭐지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거를 보니까 네. 이게 그 하락할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대량 거래량이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본인께서 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요? 네. 아까 제일 첫 번째 문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를 이제는 매집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날의 네. 캔들이 음봉이었을 때인데 저날은 양봉 같은데요? 요거 최고점 자리입니다. 지금. 그냥 하락할게요. 네. 자, 그럼 정답을 그냥 제가 한번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 기술적 반등이 맞습니다. 자,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양봉 두 개 나왔습니다. 양봉 두 개가 나왔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진 학생이 아마 헷갈리신 거는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하면서 하락 추세로 바뀐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저점과 저점을 한번 쭉 연결을 하니까 저점과 저점들이 일치하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네, 요게 일단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 실전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추세를 요렇게 끄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지는 요렇게 끄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뭐 요렇게 끄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근본적으로 추세를 끌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평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수평입니다, 수평. 그러니까 수평선을 끄어보시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저항을 받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추세 때는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보시는 게 가장 주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거래량을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거래량을 봐야 되나요? 바로 요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문제를 냈던 봉이 음봉이었고 거래량이 발생한 캔들입니다.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유진 학생이 지난주 방송을 벌써 까먹으셨어요. 거래량이면 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자, 벌써 까먹으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진 학생 2023년에 네. 수익을 보시려면 기본기 탄탄하셔야 됩니다. 사실요. 주식시장이 네. 너무 안 좋아서 요즘 계좌를 잘 안 봐요.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포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주식으로 까먹은 거 어디 가서 보실 거예요? 주식으로 까먹은 건 주식으로 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하겠어요? 코인을 하겠어요? 지금 가장 투자 대안이 좋은 데는 주식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주식 지금 요즘 주식을 안 하고 예금을 한다고 하는데 네. 예금금리 5% 여러분들 주식으로 1년에 5% 못 벌겠습니까?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는 있죠. 근데 결국 그렇게 5%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어설프게 어중이 떠중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기가 100%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손실이 네. 40%여가지고 5%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오동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제 경험도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018년에도 사실 시장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이 1년 동안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쳤는데 사실 하락 시기의 기준점만 봤을 때는 저는 2018년과 지금의 시기는 사실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가을 국면까지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12월,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 2019년부터는 좀 박스장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하락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포기한 사람들은 결국은 본업으로 가셨겠지만 주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2019년 박스장에서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학생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여러분들도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22년이 많이 힘들었지만 요거를 방관하지 마시고 2023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에서 수익을 바짝 내시고 또 도망갈 구간에서는 또 도망가시고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가지고 많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2023년이 그리 어려운 시장만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호동쌤, 그럼 2023년에 수익 내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딱 집어서 알려주세요. 수익 내려고 하면요? 네. 저는 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트 정리를 말하는 건가요? 물론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네.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손실을 줄여서 수익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것만 잘해도 그다음부터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지금은 수익 내기에는 어려운 장은 아닙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제일 어렵죠, 사실은. 제일 어려우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겁니다. 네. 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올해 누구나 이제 얘기하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내년에도 안 좋을 거라고들 하는데 여러분들 마냥 기다린다고 종목들이 올라올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런 기본기를 계속적으로 강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구간에서 네. 추가 매수를 망설이지 않고 방관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아, 내가 그때 추가 매수만 했다면 수익으로 전환했을 텐데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겁을 많이 먹고 계시는데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구간에서 확실하게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될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도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저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호동쌤한테 좀 어느 정도 배우니까 종목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네. 겁이 나서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쫄보가 돼가지고. 네. 아, 쫄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투자자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아직은 네. 완전히 내 걸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내가 캔들 알고 있는 것 같고 거래량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또 뭐 이거 굳이 필요해. 보조지표 내가 RSI도 쓰고 있고 뭐도 쓰고 있고 한데 그냥 이것만 봐도 사실 여태까지 매매가 됐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시장이 자꾸 빠지고 하니까 내가 기존에 봤던 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네. 소위 이제 번아웃 현상이라고 열심히 하다가 뭔가 성과가 안 날 때 사람들이 지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 번아웃 현상을 탈출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기본기부터 탄탄히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이 번아웃 현상을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도 부상당했을 때 네. 부상당했다고 쉬었겠어요? 다시 계속 볼 차는 연습을 매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기를 다 차근차근 하시면은 예, 지금은 좀 지치지만 예,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성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예, 재밌어질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올해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방송까지만 입장하신 분들에게 자료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10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호동쌤이 직접 만드신 호동쌤의 강의 자료가 모두 담겨있는 1강부터 10강까지의 PPT 자료와 그리고 호동쌤이 직접 만드신 기출문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 호동쌤이 강의를 해주셨던 내용들이 모두 담겨있는 총정리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왕초보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5999 눌러주시면 오늘 지금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안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네네. 호동쌤이 직접 안내해 주시죠. 네. 2023년 유망업종 X파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래도 살려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 투자 X파일 자료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할 것인가도 한번 이 투자 X파일 자료를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모동이 보는 2023년에 앞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앞으로 그래도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산업과 종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정말 2023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첫 선물인 만큼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투자하시는 데 조금 지침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호동쌤 저희가 강의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가지고 네. 계속 이어가 볼까요, 호동쌤? 네. 아까 이제 좀 설명하다 마른 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예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네. 자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나 네, 유진 학생이 아직까지 좀 헷갈리시다면 기초 강의 자료 꼭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상승 초기에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상승 중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잘 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구간은 고점에서 증가를 하게 되죠. 또 반대로 말을 하자면 고점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대량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바로 하락 추세로 전환할 때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장대 음봉을 보일 경우는 네. 그때가 바로 거의 투매의 막바지. 거의 이제 팔 사람들은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음봉을 크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해서 중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상승 초기 내지는 하락 초기 그다음에 상승 최고점 내지는 하락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하락 마지막이요? 마지막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락 마지막일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할 경우 장대 음봉인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내지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평 추세선이 딱 직전에 저점과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나 카카오의 차트를 한 3개월 전의 차트를 보시면 네. 주가가 신저가인데 대량 거래량이 등장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네이버 카카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락 마지막에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음봉 나온다라는 거. 그거를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또 차트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입니다. 자, 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진 학생이 네. 5만 5천 원에 매수한 겁니다. 자, 5만 5천 원에 매수했는데 반등할 것 같다. 자, 매수할 것 같다 싶으면은 노란 쪽에 1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네. 저항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아니, 매수가는 5만 5천 원인데 그냥 손절해야겠다 생각되시면 2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호동쌤한테 물어봐야겠다 하시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답을 3번이요. 호동쌤한테 물어보자. 네. 아니,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정답은 맞추셔야죠. 네. 아, 진짜 맨날 물어보고 싶은데 정답을 네. 맞춰야 되니까요. 네. 지금은 저항으로 하락할 것 같다. 저항으로 할 것 같다? 이평선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답 2번이요. 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락할 것 같다라고 2번으로 답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1번도 많이 보이네요? 1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번이 많다고요? 네, 추가 매수. 자, 큰일입니다. 자, 여기서가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결정을 헷갈려 하시거나 이거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서 생각보다 의사결정하기 좀 쉬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기가 탄탄해야 이런 차트, 이런 매매를 할 때 실수 안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2번 하락할 것 같답니다. 이평선 맞고 떨어졌네요. 네. 제가 맞힌 거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자신감 있으셔도 됩니다. 네. 네.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왜 2번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유진 학생이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포인트를 다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유는, 네. 이동평선이 하락 추세입니다. 네. 완전히 이거는 하락 추세형 차트가 맞는 겁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캔들입니다. 캔들이 결국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예, 딱 저항을 맞고 있는 자리인데 마침 이 십자형 캔들이 자, 이 십자형 캔들이 이전에 고점과 일치하고 있는 구간인데 자, 이 캔들 보게 되면 뭡니까? 윗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아래 꼬리도 있지만 윗꼬리가 몸통보다 훨씬 더 깁니다. 자, 앞서 이제 제가 역망치형 캔들을 설명드릴 때 윗꼬리와 캔들의 길이가 어떠는가? 윗꼬리가 기냐, 캔들이 기냐, 아니면 캔들과 윗꼬리가 기냐, 같냐? 결국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전고점을 딱 맞고 주가가 떨어지는 캔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위메이드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의사결정들을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비중을 실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했다가 네. 주가가 빠짐으로써 자꾸 주가를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좀 방관하시려고 하시거나 2023년도 좀 희망을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시 기초 강의 자료 보시면서 제대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호동쌤이 준비하신 기초자료를 계속해서 복습하고 문제도 풀어보신다면 2023년 녹록지 않은 시장에서도 탄탄하게, 기본기 탄탄하게 세워서 살아남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이 딱 1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왕초보 검색하시고 입장 비밀번호 5959 눌러주시면 지금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호동쌤이 직접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늘 마지막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동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 주를 끝으로 이 왕초보 주식반의 방송을 또 끝내 또 퇴장을 하도록 퇴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앞으로 방송에서 강의를 못 해드리니까 앞으로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기본기 강의를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우리 호동쌤이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 노란톡 참여하셔서 자료도 오늘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 마지막까지 호동쌤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